자, 그 다음 부분 계속해서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팀 셰틀돔 여기 있습니다. 셰틀돔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없어요. 셰틀 하면 뭐 산산조각 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돔은 어떤 뭐 돔이 또돔 반구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거 돔이라고 돔형 지붕 뭐 이렇게 할때 쓰는 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까 전에 봤던 더 베이킹 클럽은 뭐 우리가 뭐 하는 클럽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뭐 당연히 베이킹 빵 굽고 제빵하는 클럽이 거고요. 팀 셰터돔은 뭐 하는 건지 이 단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살펴봅니다. Are you interested in how robots 나왔네요. will help shape the future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관심 있냐고 묻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로봇이 도움을 줄지 무엇을 도움을 줄지 shape the future 미래의 모습을 만드는데 로봇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관심 있니?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것에 관심 있니? 라는 뜻이니까 이게 명사절이라고 하고요. 명사절을 만드는 방법이 지금 자 여기에 이 문장의 주요 부분은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어떻게 이 직접 물어보면 로봇이 미래의 모습을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고 직접 물어보면 how will robots help shape the future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직접 의문문일 때는 how will they help의 형태죠. 근데 how they will help라고 묻지 않는 형태처럼 보이게 주어 다음 동사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이제 이 shape의 형태입니다. shape의 형태. help가 준사역 동사니까 준사역 동사가 목적어를 동사의 원형을 목적어로 가질 수도 있고 또는 to shape의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shape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 명사로서는 형태라는 뜻인데 동사로서는 모양을 만들다, 형태를 뭐 형성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shape the future는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가다라는 뜻이니까 너는 관심 있냐? 그거 뭐 로봇이 미래의 모습을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how가 맞겠죠 여기는 어떻게 도움이 될지 관심 있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글을 보면 이제 어떤 그 동아리 모집 글 같은 그런 글의 성격이에요. 로봇이 어떻게 우리 미래의 모습을 만들게 되는지 궁금하냐?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좀 특이합니다. Give your curiosity a go by joining our club. 그래서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주라고 했어. 누구한테 줘라? 너의 호기심에게 줘라. 무엇을 이게 가다 앞에다가 이거 가다인데 앞에 어를 썼으면 이게 동사 가다가 아니고 명사로서 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진행 앞으로 나아감 이런 명사로 쓰였으니까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의 호기심에게 앞으로 나아감을 줘라 라는 뜻이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의 호기심을 계속해서 키워라.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by doing은 뭐할때 쓴다? 뭐뭐 함으로써 라는 얘기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클럽에 가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호기심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일단 이게 go가 여러분들 처음으로 또 명사로 쓰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ago 이런 이거는 뭐뭐 전에란 뜻이죠. 그러니까 띄워 써야 되고요 반드시 go가 진행 앞으로 나아감이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curiosity 호기심이고요. 그다음 by doing 이 동사의 형태 전치사 뒤에 동명사 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we learn 우리가 배운답니다. how to make robots and 자 병렬 구조 나왔습니다. 생략이 있겠죠. And regularly take part in robotics competitions.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 로봇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자, 병렬 구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라 했죠.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 일단 take part in의 뜻은 참가하답니다. 참가하다. 근데 왜 동사 원형이냐면 병렬 구조에서 생략이 여기에 위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참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참가한다.
우리가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 로봇 만드는 방법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참가한다. 어디에 참가한다? 로봇 경연 대회에 참가한다. 그러니까 이 클럽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 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배우고요. 로보틱스 컴페티션. 컴페티션은 같은 말 가르쳐 주셨을 수가 있는데요. 콘테스트죠. 복수형을 썼으니까 콘테스트. 로봇 경진 대회에 참가합니다. 자, 그 외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단 의문사 플러스 투두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뭐뭐 하는 방법이란 얘기를 할때 쓰는데요. 이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어떤 문법과 연결이 되냐면요. 간접 의문문이랑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랑 이거를 다른 표현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how we can make robots. 이걸로 바꿔 쓸수 있어요. We learn how we can make robots. 해도 되고, how to make robots. And we regularly take part in. Take part in은 앞에 나왔던 같은 말은 join이 있죠. We regularly join robotics competitions. 그다음에 이제 regularly의 형태. regularly의 뜻이 정기적으로란 뜻입니다. 정기적으로란 뜻이니까 어찌 참가하니? 얘가 참가하다를 정기적으로 참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ly가 붙어 있는 부사의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형용사 regular 쓸 자리나 regularly 쓸 자리냐 해서 regular는 정기적인 이란 형용사고 regularly는 정기적으로라는 부사니까. 동사를 꾸며주려면 부사의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문이네요. Explore. 탐색해봐라. 됐습니까? 탐험해봐라. The world of robotics를 with us. 그게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로봇의 세상을 우리와 함께 탐색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부분 한 호흡이니까 한뭐 패러그래프니까 덩어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들에 우리가 주목했느냐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팀 셰터덤이었죠. 그래서 너 관심 있냐 했으니까 Are you interested in? 그다음에 이 부분의 해석이 로봇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 요 부분에 들어 있는 거죠, 요 부분에. 그 다음에 사역 동사는 help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가 뭐가 가능하냐 이런 것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are you interested in how?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라 했으니까 주어 동사의 형태 robots will help죠. 이렇게 묻는 문장처럼 will they help? 하고 물음표 붙일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 help가 준사역 동사라는 문법과 연결해서 동사 원형도 되고 to shape 이 형태 된다 했죠. 나머지 애들은 안 되고요. 내용상 미래죠. 미래 future.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어휘적으로 뭐 모양을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단어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간접 의문문은 뭐 여기에 이 부분에 들어있다 했죠. How robots will help. 그다음에 동사의 형태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왜 shape이냐 또는 to shape 왜 되느냐 둘다 되느냐 이건 요거랑 요거랑 연결되는 문법입니다. help가 준사역 동사라서 이 형태의 동사와 to도의 형태 모두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장의 해석은 너의 호기심에게 가는 것을 줘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클럽에 가입함으로써 이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give you a curiosity에게 뭐를 줘라? 뭐뭐 전에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입함으로써 하고 싶으면 by joining 동사의 형태죠. 그래서 뭐 진행, 뭐 성장 이게 go라는 명사를 썼다라는 거 이런 것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호기심이 뭐냐라는 거, 뭐 호기심 몰랐다면 모르는 단어였다면 한글로 써놓고 자꾸 얘를 가린 상태에서 위에 부분 뭐야? 위에 부분 요거를 이 문장을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가린 상태에서 호기심이 뭐였더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우리가 자 이게 여기서 이제 end라는 병렬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참가한다였죠. 우리가 배우고 참가한다. 그래서 we가 learn 하고 R이 빠졌네. We learn
how to make robotics and 여기 we가 생겼었죠. We regularly, we 뒤에 여기 동사 원형 왔듯이 현재 시제 하려고 동사 원형 take 쓸 거고요. Part in, take part in, join하고 갖다 했죠. Robotics, competitions, contests 경연 대회 참가한다. 그래서 이제 뭐 어휘는 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가 뭔지 뭐 이런 것들 참가하다가 뭔지 뭐 이런 것들 뭐 몰랐다면 써두시면 되겠고요. 뭐 그다음에 컴페티션 뭐 경연 대회 뭐였는지 이런 것들 몰랐다면 써두시고요. 그다음에 how to에다 밑줄 쳐놨죠. how to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how we can make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how we can make. 그 다음에 뭐 형용사냐 부사냐 하면 규칙적으로 참가하다 참가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려면 형용사가 아닌 부사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뭐냐 우리들과 함께 로봇의 세상을 뭐 해보세요 explorer 해봅시다 아이고야. 이런 내용이었죠. 이런 내용이었고요. 뭐 탐색하다가 몰랐다면 써두시고 문법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웹캐스트 부분입니다. 웹캐스트 부분 일단 뭐 살펴보면요 여기는 뭐 수업은 안 했던데 이런 부분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뤄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웹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한번 이런 거 해보사 해보라 라는 내용입니다. Visit the website of some high schools around the world. 병렬구 구조죠? And find out what interesting clubs they have. 됐습니까? 뭐 비슷한 문법들이 또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병렬구조로 명령문 두 개를 연결했으니까 뭐 해보시고 그리고 뭐 해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알아내보라고 하고 있죠. 방문하고 알아내봐라. 그럼 뭘 방문하라고 하느냐? 웹사이트죠? 그렇죠? 뭐의 웹사이트? 몇몇 고등학교 어디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말고 전 세계에 있는 몇몇 고등학교의 웹사이트들을 방문해보고 그리고 알아내보세요. 어떤 흥미로운 클럽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요거 아까랑 똑같은 do they have가 아닌 거죠. 지금 여기 do they have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죠. 뭐 어떤 문법이니까 간접 의문문이니까 어떤 흥미로운 클럽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뭐 그들은 뭐 그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들이겠죠. 오케이 다음 부분 share 공유해 보랍니다. 뭐 전체적인 구조는 share A with B죠. share A with B 하면 A를 B와 함께 나누다 공유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유해 봐라 너의 발견한 것들을 너의 반 친구들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뭐 짧지만 요 두 개 뭐 어떤 것들 우리가 알아봐야 될지 살펴보면요 그래서 방문해보라 그랬죠? 그쵸? 웹사이트 of some high schools는 schools인데 어디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몇몇 고등학교의 웹사이트를 방문해보고 그리고 알아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흥미로운 클럽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니까 What interesting clubs 간접 의문 they have 됐습니까? 뭐 몰랐던 어휘들 써두시고요. 그래서 뭐 이게 ing형 형용사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동아리잖아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이란 뜻일 때 ing형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일 때 일인데 여기는 아리가 아니고요 간접으로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네가 발견한 것들을 너의 클래스메이트 share your findings 였죠. 특별한 문법은 없고요. 뭐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할 때 전치사 with 쓴다 정도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그래서 how to get 또 의문사 플러스 to죠. 뭐뭐 하는 방법이죠. 얻는 방법이죠. information을 정보를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놓고 또 보통 보면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해라 뭐를 적절한 단어를 뭐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뭘 찾기 위하여 여기에 right의 다양한 뜻 중에서
맞는 이란 뜻이죠. 맞는, 올바른 이런 뜻이죠. 뭐 오른쪽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이게 그러니까 proper하고 right하고 같은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Use the right words.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라. To search for the proper kind of information. 적절한 종류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적절한 단어를 적절한 정보를 찾기 위해 적절한 단어를 용어를 단어를 사용해서 검색해라. 그러니까 그 어떤 네가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는 정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휘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단어들을.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중요한 narrow의 원래 뜻은 형용사로서 좁은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형용사로서. 근데 얘가 동사로 쓰이면 좁히다가 되는 거야. 좁히다. Narrow down the search results by doing 또 나왔네요. By doing, by using quotation marks around the words. 됐습니까? 그래서 좁혀라. 그러니까 범위를 축소시켜. 뭔가 어떤 단어를 하나 딱 해갖고 검색했더니 막 정보가 너무 많이 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좀 더 어떤 검색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핵심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폭을 줄이란 말이에요. 집중하란 말이죠. The search results. 그래서 좁혀라. 뭐를? 검색 결과들을 뭐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뭐를 사용함으로써? 요거 있죠, 요거. quotation mark. 따옴표를 얘기합니다. 따옴표. 따옴표를 사용함으로써. 어디에다가? 그 단어 주변에다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파 기르는 법. 법을 인터넷에서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기르는 법 이런 데다가 쌍따옴표를 써가지고 검색 엔진에 돌리면 좀 더 검색 범위가 좀 더 자세한 거 기르는, 그러니까 양파만 쫙 막 양파 기르는 법 쳤는데 뭐 양파도 나오고 뭐 양파 먹는 법, 뭐 양파 요리법 막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기르는 법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하면 양파 기르는 법 할 때 기르는 법에다가 이렇게 quotation mark를 해놓으면 narrow down the search results 검색 결과가 좀 더 범위가 축소된다, 정보가 취사 선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관계된 내용을 위해서는 뭐 여기에 how to get에 밑줄 쳐놓은 이유는 이게 또 1번사 플러스 2도니까 간접 의문이죠. how 뭐 바꿔 쓰려면 how you can get 의문사 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옵니다. 동사가 뭐 먼저 나온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절한 어휘를 써라. use proper words 뭐 하기 위해? 검색하기 위하여죠.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적 법서 to search 그러니까 다른 형태대로 안 되고요. to search the right to search for 였죠. 참 search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으면 이런 전치사가 필요해요. search for를 그냥 통째로 익히면 되겠죠. to search for the right 또는 proper 써도 된다 했죠. right kind of information 적절한 종류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얘는 in order to 할 수 있죠. 하기 위하여 to search for the right kind of information 하기 위해서 right words, proper words를 사용해라. 그래서 동사의 형태 뭐 이런 거 to 뒤에 to do가 와야 된다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search가 자동사기 때문에 타동사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용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온라인에서 information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확한 어휘, 엉뚱한 단어 놓고 찾으면 당연히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줄이란 얘기였죠. 검색 결과를 줄여라. 뭐 함으로써였죠. 뭐 함으로써 쌍따옴표를 사용함으로써 그 단어 주변에 쌍따옴표를 사용함으로써니까 narrow narrow down the search results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quotation marks around the words 됐습니까? quotation mark가 쌍따옴표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의 형태 뭐 동사의 형태 by이니까 이런 형태들 얘기했고요. 내용 파악 잘 해두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오늘 제가 다 못하더라도 뭐 제가 또 금요일이나 이때 또 추가적인
우리가 더 해야 될 것들 뭐가 있냐면 2과 들어갔죠. 2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2과의 어휘인 것 같아요. 이게 41쪽에 있는 거 2과 어휘하고 그 다음에 2과 문법인 것 같은데요. 뭐 학교에서 수업하셨으니까 뭐 제가 근데 왜뭐 필기가 없고 뭐 동그라미만 이렇게 있습니까? 몰랐던 내용도 선생님 말로만 하고 지나가시더라도 필기 좀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여기 뭐 여러분들 뭐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것도 좀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자기주도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떠먹여주는 공부를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면 많은 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떠먹여주는 거안 됩니다. 뭐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 한번 살펴볼까요? 빠트린 거. 아, 참, 그 부분 뭐 간단하게 할거 있으니까 거기까지 그럼 합시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 중에서, 일단 본문에 조금 덜 다룬 부분, A Poem for You. 여기 좀 빠졌네요. 됐습니까? 아이고, 뭐 왔다 갔다 많이 한다. 잠깐만요. 찾느라고 찾고 나서 잠깐만요. 일시정지. 자, 계속해서 설명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A poem for you 부분. 교재 프린트물 준비하시고요. 자, 그래서 a poem for you. 여러분, 너를 위한 시죠. 오케이. 그래서 here is a poem that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가 있다 그런 거죠. 관계사 시작됐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뭐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이니까 뭐 여기에는 뭐이 대신에 쓸수 있고 which이나 that 또는 생략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Here's a poem I'd like to share with you. 그 다음에 여기에 문법적인 거 먼저 설명하면 관계사를 쓸수 있는 이유는 선행사를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다? 아이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런 게 있으면 틀린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what을 쓴 겁니다. 뭐 해석은 내가 너와 공유하고 싶은 시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hope 희망사항 얘기하는 거죠. 뭐야? 잠시만요. 그래서 내가 희망한다. You keep its message in mind. 됐습니까? 뭐 얘는 또 notes 이게 지금 공책에 써 있는 거죠. 그 공책에 쓰여 있는 메시지를 뭐 여기에 수고 알아둬야 될 수고 있죠. Keep A in mind 하면 A를 명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이번에 아까는 관계대명사 대시고요. which로 바꿔 쓸수 있고 생략이지만 이번에는 뭐야 그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요. 여기 위치는 안 되고 생략은 가능합니다. 목적어이기 때문에. I hope that you keep this mind. 예, 그 공책에 써여 있는 메시지를 명심하길 희망하고 공책에 쓰여 있는 메시지가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High school happens only once.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은 오직 한 번만 여기 발생한다는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직 한 번뿐이다라는 얘기죠. 고등학교 생활은 오직 한 번만 발생한다. 오직 한 번뿐이다. 그래서 여기가 원인이고 so 뒤에 결과죠. 왜냐하면 so의 뜻이 그래서니까. 그래서 try to stay positive.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생략된 말 try to make가 try to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노력하라고 이게 병렬 구조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노력하고 뭐 하려고 노력해라. 오케이. 그래서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keep 어떤 해도 되죠. 노력하고 그리고 이 it은 요거 대신 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요거 외워둬야 될 수고죠.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해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를 요거는 시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예요. 근데 시를 읽기 전에 요거 명심하라는 뜻으로 이런 시를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별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어디 속에 들어있다? 이시 속에 들어있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말을 하는 거에 근거가 되는지 그런 것들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내용 파악해보면 나는 네가 이 공책 속에 있는 메시지를 명심하기를 바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시절은 오직 한 번뿐이고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 말이 나오죠. 긍정적이 되려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최대한, 고등학교 시절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하라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시의 내용이 있겠죠. 뭐, 행운을 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문법적인 것도 좀 이따 설명할 거, 뭐, 이런 건 내용, 어휘 알아둬야 되겠죠. Keep A in mind고요. 그 다음에 아까 that, 이런 거 생략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얘 형태가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럼 얘 형태 왜 이렇게 생겼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거, 이가 뭐 대신 왔냐, 이 지칭 찾기. 다시 Life is like a piece of art. 자, 뭐에 비교했습니까? 인생이 뭐와 같다? 하나의 예술 작품 같다. 좋아하다 아닌 거 아시죠?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 어떤 것 같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생은 like a piece of art, 예술 작품 것 같다. 그러면 자, 여기 시작이, 시의 시작이 인생이 a piece of art 같다 그랬어요.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마. Follow your heart.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네 마음이, 네가 진짜 원하는 걸 찾으라 이런 말이죠. Follow your heart. Choose your paint and your brush. 너의 물감과 너의 붓을 골라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에 비유했으니까, 예술 작품에 비유했으니까 예술 작품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너만의 색깔과 그리고 그 색깔을 너만의 색깔을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를 고르란 얘기는 하는 거죠. Take your time의 뜻은 아뭐돈뭐뭐뭐뭐 take your time은 같은 표현 뭐 take it easy 이런 게 있습니다. Take it easy. Take your time.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좀 느긋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Take your time, 느긋해져라. Avoid the rush. 바로 이어지네요. 그래서 Take your time의 뜻이 모르겠다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네요. 뭐 영어스럽게 하면 서두름을 피해라라는 얘기인데 조급해하지 마라라는 얘기고 Don't be nervous 이 말이죠. 뭐 take your time, take it easy. 좀 느긋하게 하고 서두르는 걸 rush를 피해라. 오케이. 그다음에 요까지가 쉽니다. 시, 뭐, 별거 아니시네요. 별거 아니? 어쨌든. 그 다음에 얘는 when이죠. 내가 닫았을 때죠. 덮었을 때. 공책을 덮었을 때. I felt warm and confident. 아, 이제 감정 알죠?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뭐, nervous부터 시작해서 뭐, 쭉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도 쭉 파악해 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닫을 때, 공책을 덮을 때 내가 따뜻하고 자신감 있는 기분이 들었대요. 뭐 땡큐 마이 세이클 멘토 이렇게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거냐? 자,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re is a poem. 여기 시가 있다. 시는 시인데 어떤 시? 내가 너와 함께 나누고 싶은 시였죠. 그럼 여기 관계 설명사니까 여기 뭐 which 또는 뭐 that 또는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 했죠. 생략. 그 다음에 would like and want 하고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선행사가 사라지는 게 관계대명사고,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하다 그랬죠.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너와 공유하고 싶은 시가 있어.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 또는 that이라 했죠. 여기는 that, which 생략, 관계대명사라서 얘는 명사절이라서 that 또는 생략. 그래서 이거 명심하다라는 표현이죠. I hope you keep 노트의 메시지를 in mind. 얘가 지칭이 뭐다? 노트라 했습니다. 노트의 메시지를 명심하기를 바래. 오케이.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해라? 긍정적이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라. 행운을 빈다였으니까 High school happens only 한 번이죠. Only once. 됐습니까? 그래서 자, try가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이 되려면 동사의 형태는 이 형태여야 됩니다. try to stay. 그 다음에 긍정적인이죠.
얘는 부정적인입니다. 네거티브는 긍정적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And try to 됐습니까? 노력할, 그러니까 이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러려고 노력해, 생략입니다. 병렬 구조에서 생략. 그러니까 try to가 생략됐으니까 얘 형태는 make겠죠. 다른 형태가 아니고 make the most of. 자, 이게 둘 중에 뭐냐라고 보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최소한 이용하란 말이고, 고등학교 생활이 이거죠.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여기 밑줄 쳤으면 지칭 찾기입니다. 이 이시 뭐 대신 왔냐라는 거. 하이스쿨. 자, 그 다음에 C. Life is a piece of 내용파악 art. 미술에 비유했으니까 뭐 하지 말고 don't be afraid. 마음 가는 대로 해라. Follow your heart. heart가 심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이라는 뜻도 있죠.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너의 물감, 페인트가 칠하다는 뜻이지만 여기 물감입니다. 물감과 붓을 뭐 해라? 골라라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느긋하게 하고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take your time, avoid the rush.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덮었을 때니까 when I, as I close the notebook. 내가 기분이 어땠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자신감 생겼죠? confident. thank you my secret mentor.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것 같고요. 그리고 조만간 다음 시간, 다음 정식 수업 시간 되기 전까지 나머지 further reading 이라든지 이과 수업도 나갔으니까 이과 단어들 암기 하시고요. 떠먹여주는 공부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필기한 것들 과연 선생님이 그렇게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으로만 하는 것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필기하라고 했습니다. 제발 플리즈. 됐습니까? 다음은 1과의 further reading 부분 계속 이어서 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